안녕하십니까, 엄선입니다. 아, 진짜 여러분, 조경을 하면서 불법이 몸에 배어서 살아온 놈, 농촌 생활을 하면서 불법이 몸에 배어서 살아온 놈들 때문에 또 측량하게 생겼습니다. 아, 진짜. 자, 이곳은 제가 처음 이제 길망 영상을 올릴 때 안쪽 농사 짓는 사람들 다니라고 뚫어준 길이죠. 아, 기존에 불법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먹고 사는 일인데, 농사 짓는데, 그냥 다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니, 왜 남의 산에 제가 서울에 있다고 자주 안 온다고, 제가 그리고 맨날 무슨 말하면 배려해 준다고, 왜 내 산에 함부로 벌목하고, 왜 내 산을 함부로 깎고 나무를 심었냐고. 내가 너희들 아는데 불법이 몸에 배어 있잖아. 왜 20년 쓰고 너희들 거라고 말하려고. 지금 내가 잘라줄게. 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 입도 썩기 싫어요. 자, 측량 다시 해서 여러분. 아, 진짜 측량을 안쪽 이미 안쪽 다시 측량하겠습니다. 측량 다시 해서 불법적인 부분, 제 땅 안에 있었던 것 처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지 안에 있는 비닐하우스, 그동안 그냥 입도 코도 안 뗐는데, 예전에 원래 여기에 주차장을 함께 쓰기로 원래 한 곳이죠. 손님들이 찾아오면. 근데 이렇게 덥석 하우스 이렇게 만들어 두고, 저기 앞에도 차 대기 힘들게 걸음 두고, 그래도 한 말 안 했습니다. 농사 짓는데.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생산 조금 더 하고 벌어라. 벌고 좀 똑바로 좀 살아라. 불법적으로 살지 마라,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그냥 불법이 생활하죠, 생활아. 아, 면에도 도대체 뭐라고 말했는지. 아리가또는 또 더럽게 잘합니다, 사람들한테 가서. 그리고 이빨은 또 더럽게 까죠. 맨날 없는 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앞뒤로. 이번에 여러분들 제가 그 길막 쓰레기 매립, 이 사람도 얘기해드렸죠. 제가 영상에 아예 대놓고 말하고 그들에게도 말했지 않습니까? 왜 그 얘기하고 그렇게 없는 말을 하고 다니고 그랬냐고. 근데 그건 참고 있고 이제 터지고 나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랬냐? 이러고 앉아있다, 이 새끼들이. 애들도 그러겠죠? 그것 때문에 그랬냐? 아유, 그냥 살던 대로 살았으면 다들 아무도 이상 없이 그렇게 조용히 그냥 계속 사는 건데, 각자 인생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용히. 지금 앞집에서도 돈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스트레스 얼마나 받고 있어요? 저기 아주머니 대상포진 걸려서 지금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그 와중에도 배려해 준다고 내려와서 길 뚫어줬더니, 이번 쓰레기 사건 때문에 이제 산 점검하다가 재산 깊숙한 곳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걸 알았죠. 아, 진짜 막말로 뭐 같은 동네입니다. 제 고향이지만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임업 채널이 갑자기 길막 채널, 농촌 불법 현장 고발 채널로, 참, 뭐 하는 건지 진짜. 그런 말 있죠. 한 사람 잘못 건드려서 동네 다 박살난 적 있다고. 아, 있다고가 아니고 여러분들, 박살난 동네가 있다고. 참, 제가 지금 그렇게 하게 생겼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마을을 시끄럽게 한 사람들, 제가 불법적인 문제 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정리될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